워스큐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스큐 다음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어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간밤에 영모지한테 DM이 왔습니다. 자기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나왔다고 이걸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모지의 뮤직비디오들을 굉장히 관심있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모지의 팬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제가 몽골 힙합을 접하면서 좀 자신만의 독보적인 랩 스타일과 그 멋있는 랩 스킬이 굉장히 좀 저는 마음에 들었던 래퍼가 바로 모지였거든요. 모지가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들고 왔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오후에 일하면서 듣고, 화장실 가서 듣고, 운동하면서 듣고, 샤워하면서 들었어요. 그만큼 저는 이 곡에 지금 굉장히 중독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곡을 약간 제가 모지에 처음 입문했던 곡이 스틸이잖아요. 스틸의 약간 파트 2 같은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자, 이 곡의 제목은 영어식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발음이 뭐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산앤 몰코 OST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지는 사실 뭐 믹싱, 마스터링 뿐만 아니라 뮤직비디오에 연출까지도 스스로 해결하는, 어떻게 보면 자급자족형 아티스트였고, 요즘은 진짜 모지가 유튜브에서만 봤을 때는 몽골 힙합에서 넥스트 레벨로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댓글들도 모지가 점점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댓글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그 예전에 몇 달 전에 리액션 비디오 찍었던 나디 그 곡이 뮤직비디오 조회수를 보니까 지금 뭐 이제 천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던데, 몽골 분들이 얘기하셨잖아요. 몽골의 인구수 감안해서 그 정도 조회수면은 진짜 엄청난 거라고.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거의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봤을 정도의 조회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지는 지금 솔직히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몽골 래퍼들 중에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가장 네임밸류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이 뮤직비디오가 나온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스틸의 파트 2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건 미쳤어요. 이건 미쳤고 완전히 올스쿨 웨스트코스트 바이브를 갖고 왔어요. 저는 이 곡의 완성도, 랩 스킬 듣고 그냥 감동을 제대로 먹어버렸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영모지의 산앤몰코 OST라는 이 뮤직비디오를 지금부터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케이, 렛츠 겟 인투 잇.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오! 이제 모지의 정규 앨범이 나올 모양인가 봐요. The Zoo, okay. 이거 나디잖아요. 인트로 룹부터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제가 얘기했죠. 예전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모우지는 자기가 어떤 비트에 랩을 해야 어울리는지를 잘 알아요. 굉장히 영리한 것 같아요. 와. 후. 아니, 연출력이 갈수록 좋아져. 야, 아, 나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제가 한 100번 넘게 들은 것 같은데, 나 소름 돋는 것 같아 지금. 와, 이거 뭐냐 이거 진짜. 야. 여러분들한테 약간의 힙합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웨스트코스트 바이브를 갖고 온 곡입니다. 그런데 약간 시대적으로 저는 생각했을 때 요즘 웨스트코스트 바이브의 스타일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이 곡을 들으니까 90년대 웨스트코스트가 약간 생각나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그 시절에는 닥터 드레, 뭐 스눕더기덕 이런 아티스트들의 어떤 G-펑크가 인기가 있었지만 이런 바이브의 곡들도 꽤 많았습니다. 이 곡은 또 흥미롭게도 부분적으로 모지의 영어 랩이 또 인상적이에요. 아, 나 방금 저 차 안에서 모지가 탄 차가 있고 모지가 탄 차 옆에 한 차가 있고 그 밖에서 바라보는 카메라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 장면 있잖아요. 아, 난 이게 되게 멋있더라고. 한 번 더 돌려볼래. 이거. 야. 제가 가사는 모르겠어요. 가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여러분들한테 해석에 남겨두는데 랩 플로우, 비트, 뮤직비디오 연출 저는 이 모든 게 완벽하다고 봅니다. 자기 랩이 얼마나 핫해질 수 있는지를 잘 아는 비트랑 만났어. 아, 이 장면만 보면 완전 Jay-Z 모드야. 야, 솔직히 말하면 턴업 시키는 음악은 아닌데 턴업 시키는 아닌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턴업 시킬 수 있는 곡이라고 봐요. 그 느낌 나지 않습니까? 눈을 감고 이렇게 딱 들으면 있잖아요. 이게 웨스코스트 바이브니까. 스눕덕이 지금 스눕덕 말고 예전 닉네임 스눕더기덕으로 돌아가서 스눕더기덕이 이렇게 크립워킹 하는 그런 사뿐사뿐 걷는 춤 있잖아요. 그냥 모지의 랩플로우를 들으면 되게 사뿐사뿐 스눕이 약간 크립워킹 하는 그런 느낌이 막 연상이 되는 거야. 한편으로는 GTA5에 운전할 때 듣는 곡으로 들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 와, 야, 막 얘기하잖아요. 스눕덕이 덕시시라고. 이 허는 허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있잖아요. 이게 몽골어겠죠? 근데 자꾸 허넷이라고 들려요. YG가 얘기하는 YG for 허넷 하는 자꾸 그렇게 발음이 들리는 것 같아. 일부러. 이야. 저 이거 감히 얘기합니다. 모지의 마스터피스가 나왔어요. 이건 마스터피스예요. 그냥 가사 이해하지 못해도 이건 마스터피스라는 느낌이 그냥 저는 듣는 순간 왔어요. 힙합의 관점으로 보면 이제 모지의 곡들이 좀 다양하죠. 다양한데 이 곡 같은 경우는 그 힙합에서 우리 정키들이 요구하는 래퍼들한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도판 트랙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거 있잖아요. 도판 트랙이 나오려면 사실 대중성보다는 뭔가 랩 스킬이 어느 정도는 좀 매력적으로 어필이 돼야 되고 비트도 그에 걸맞는 바이브를 형성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완벽했어요. 너무 완벽했어. 진짜 모우지는 재능이 있어요. 랩을 진짜 잘하는 것 같고 자신이 만든 곡을 어떻게 뮤직비디오를 연출해야 멋있는지를 본인이 더 잘 알겠죠. 본인이 직접 연출을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재능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나디 이전에도 이렇게 뮤직비디오 조회수나 댓글 보면은 모지 음악을 많이 좋아하긴 했는데 나디 이후로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댓글 반응 있잖아요. 저도 막 구글 번역을 통해서 몽골어를 막 해석해서 댓글을 보는데 거기 보면 모지에 대한 어떤 평가들이 훌륭하다는 식의 댓글들이 정말 많았어요. 딱 보고 알았죠. 아, 지금 이 래퍼가 좀 계속 라이징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네임밸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한국 속담에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진짜 노를 젓는 것 같아. 자기가 이런 흐름이 자기한테 온다는 것을 알고는 계속해서 결과물들을 지금 유튜브에 내놓고 있는데
결과물들마다 너무 훌륭하니까. 물론 일부 트랙들은 뭔가 EDM을 기반으로 만든 트랙들이 있어요. 물론 제 스타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지의 어떤 독보적인 랩 스타일이 이런 비트에서 만났을 때 그 빛남은 가장 최고로 빛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모지의 마스터피스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할 정도로, 강한 확신이 들 정도로 저는 이 곡이 너무 좋습니다. 모지의 정규 앨범이 정말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되고 이제는 모지가 몽골힙합을 끌어나갈 수 있을 이제 잠재력이 갖춰진 래퍼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감히 해봐요. 물론 현지 몽골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모지의 어떤 뭐 재능이나 재능적인 면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제는 좀 이제 한국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대세가 되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해봅니다. 정말 미쳤어요 이 곡은 진짜로.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